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기분 좋게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이 강력하게 39포인트까지 폭등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죠.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 이틀에 걸쳐서 지난번에 뭐 한번 70 뭐죠? 72포인트 빠진 거, 그다음에 39포인트, 38포인트인가요? 37포인트 빠진 거를 다 복구하는 멋진 모습으로, 자, 120선을 지지하고 다시 나가는 것도 어디까지 지지할지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120선을 깼다가 다시 지지하면서 올라가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완전 지금 상승으로 갈 거냐?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는 이미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점이 그저 추세를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60일까지 올라가준다면 더 좋죠. 내일 한번더 올라가줘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시 상승 추세를 돌려놓고 60일 한 번씩 이렇게 깼다가 나가는 것은 뭐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이미 상승 추세는 60일선이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투자 집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면서 그동안에 환율이 급등한 현상을 오늘 8원 정도인가요? 한번 볼까요? 예, 많이 떨어뜨렸어요. 1195원에서 1187원이니까 뭐죠? 7원 정도로 떨어뜨렸나요? 외국인들이 매수 강력하게 매수해서 환율도 역시 조정받고 지수도 역시 39포인트로 급등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예. 코스닥은 14포인트 정도로 올라와서 상당히 코스닥도 예, 60일선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코스닥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대형주 장이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지, 또 외국인들은 오늘 강력하게 매수한 것이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는 IT 대장도를 탔습니다. 삼성전자와 그죠? 예,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반도체 주도주니까 조정하더라도 반도체 주도주는 사야 된다는데 아직도 있죠. 이걸 못 사가지고 쩔쩔매고요. 아직도 없습니다. 유례원들 새로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뭘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반도체 사야 됩니다. 아직도 가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100% 나갔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 살까요? 그랬더니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자, 한번 보시죠. SNS텍 어떻게 돼요? 신고가 강진 가고요. 그죠? 유진테크 나가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가 연일 나가고 있는데 또 오늘도 저 비메모리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도 역시 오늘 멋지게 나갑니다. 아, 신고가 나가고 나가고니 정말 멋지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반도체 주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죠? 실제로 그래요. 자, 내일, 제일 모레가 무료 방송이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를 몰라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럼 주도주는 다 놓치고, 바닥에 있는 종목 싸다고 차트에 바닥 종목만 뒤따 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가야 돼요. 주도주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무섭게 갑니다. 오늘도 이렇게도 나갔지만 얘도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가요? SKC 멋있잖아요. 그죠? 또 신고가 나가죠. 자, 이게 다 누구 관련주인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죠? 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OLED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더 올라갔습니다. 누가 나갔냐면 또그 소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폴리이미드, 폴리오린 폴리이미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박회사 2차 전지 배터리 비상장 기업을 갖다가 강한 기업을 매수했고 또 하나 코오롱 PI를 갖다가 예, 우선 협상자로다가 이제 인수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SKC는 더 나가겠지요. 제가 우리 이런 데를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된다 그래요. 오늘 전문가님 오늘 신고가 났습니다.
자, 제2의 주도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주도주가 나가는데 여러분 또못 샀죠? 그죠? 그게 뭐예요? 전기차잖아요. 제가 얘기해줬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은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예요. 내 포트에 뭘 담아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갈때 사야 되는데 일진 머티리얼. 이게 뭔가 보세요. 자, 신고가입니다. 그죠? 자, 또 볼까요? 전기차 수혜주들 오늘 또 뭐가 나갔나요? 에코 프로비엠. 자,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나가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가나요? 포스코 케미칼 신고가. 그죠? 또 누가 나가요? PNE 솔루션. 피애니 솔루션 다 보여드릴까요? 또 누가 나가죠? 천보. 어휴, 왜들 이렇게 막 신고가를 그냥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걸 살줄 알아야 됩니다.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모르면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종목은요, 업황 사이클에 맞춰서 같은 업종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뭐 증권주만 동반 상승하고 다른 거는 동반 하락, 동반 상승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믿고서 정말 여러분이 상승으로 가는, 추세 상승으로 가서 강력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또 잡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또큰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공부하러 오시거나 정말 좋은 전문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저기 유료원이 들어온 종목들을 보면 전부 차트에 바닥만 사가지고요. 쩔쩔매고 있어요.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도 그냥 수익은 안 나오고 있고 쩔쩔. 지금 벌써 반도체가 벌써 100%, 200% 가고 있는데 그걸 샀으면 수익을 깔고 가니까 이게 좋은데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역시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실 종목 매수해서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테마주 만지고 우리 이론도 오늘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정치 테마주하고 급등 테마주 만져갖고 17억을 날렸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습니다. 템플턴 전문가도 제가 아무리 테마주로 중국주가 나간다는데 제가 진원생명과학 부실 종목 같은 경우 추천 안 나갑니다. 제가 원칙입니다. 어떤 뭐 상한가가 몇 번을 먹었든 관계없이 저는 추천 안 나갑니다. KM이나 50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돈을 버는 거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나갈 수 있지만 진원생명과학 그냥 유볼드 까먹는 부실한 종목은 저는 뭐 추천 안 합니다. 실제 웰크론 같은 같은 마스크 종목이라도 웰크론은 추천 안 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짠지 아니냐 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웰크론 원칙입니다. 제 템플턴의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뭐 상한가, 차트로다 뭐 상한가를 먹든 말든 저는 기업이 일단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돈을 잘못 벌기 때문에 얘는 안다. KM이나 50은 다릅니다. 그죠? 50은 역시 본드도 팔지만 얘가 마스크를 팔면서 상당히 깨끗한 종목이죠. 또 K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고려, 그다음에 고려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뭐 깨끗한 나라? 예, 깨끗한 나라 한번 볼까요? 깨끗한 나라 상위 가도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깨끗한 나라 한번 보시죠. 예, 적자투성이고 이번에 흑자 한번 났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진원생명과학. 예. 이것도 증자해가지고 지금 난리성이죠. 감자, 10대 1 감자하고요. 진원생명과학, 얘는 뭐요?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율 까먹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 추천이 안 나갑니다. 상 아니야? 상 할아버지가 가도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것은 제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 여러분이 다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늘 들어온 회원이 실제로 테마로 만졌다가 부실 종목 테마 만졌다가 예, 17억을 날렸다 그럽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다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듣다가 정석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는 테마주, 정책 테마, 정치 테마주나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 이런 것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부실 종목, 뭐 대북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인 목저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부실 종목들을 매수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걸 예, 제대로 매도 못했다가 돈 날리는 경우 수두룩하게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 안 했을 때 행복 투자로 갈 수 있고 좋은 종목이 여러분을 그래서 저는 꼭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죠? 최소한도 세 가지 투자의 3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첫 번째 투자의 3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예. 깡통나지 않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첫째 투자의 3원칙 뭐죠? 첫 번째 비중의 원칙. 또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자금 관리 원칙은 지켜라. 이렇게 지키면 여러분이 두 번째 부실 종목은 버려라. 아무리 급등 상한가를 가더라도 영업이익을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영업이익을 한 푼도 못 내는 유보드 까먹는 부실 종목은 일단 발로 차라. 사지 마라. 그죠? 사지 마라. 그래야 여러분이 삼는다. 왜 이걸 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한번 먹으면요. 맛있는 시세를 한번 먹으면요. 이런 종목을 자꾸 만지다가 17억을 날리는 거예요. 부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부실 테마주를 갖다가, 부실 테마주를 만졌다가 이렇게 해서 돈이 수십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습관해서 한번 했다가 부실 종목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갔다 하한가 떨어지고 그냥 손절하고 그러니까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사야 됩니다. 좋은 종목 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부실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번 습관이 되면 이런 종목 자꾸 많이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때 엄청 먹지만 또 잃을 때는 더 많이 잃게 되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겁니다. 절대 이건 하지 말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추천하고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해서 부실 종목이면 안 만지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 내 습관이 매매 습관이 완전히 자신 거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할 수 있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유료원이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까운 돈들, 그죠? 17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어떤 분은 손절매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의 제 친척도 손절매하다가 5억을 날렸습니다. 손절매가 정답인 건 줄 알고. 자, 그럼 이번 시장에도 어땠나요? 한번 보세요. 이때 전부 다 발로 차버린다고 다 팔고 다시 사면 안 될까요? 다시 사요? 다시 사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급등 나갈 때 여러분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SNS텍 봐봐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유진테크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게 사지나요?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사지나요? 다 팔았는데? 그죠? 급등 나가는데 사지냐고요. 무서워서 또 못 사죠. 그것도 신고가 내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시장이 그죠? 이 기업이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또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몇 개월이면 회복되고 아니면 1년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종목은 좋은 종목은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업을 믿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돈이 점점 불어나서 부자로 되는 길입니다. 이걸 지켰을 때 여러분이 다 팔고 갔다고요? 또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을 가시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진정한 좋은 종목으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부실이를 매수해서 부실이 3년 연속 적자 기업 추천하면요, 바로 차버리시고요, 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 투자가 되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자식한테도 주식을 사줘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자식한테 사주라고 그랬던 게 뭐예요? YN택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2015년부터 아 제발 자식한테 사줘 물려주라 물려 2010 뭐죠? 2017년부터 그냥 계속 자식한테 물려주라 무슨 일입니까? 아, 1년, 2년, 3년 동안 그냥 올라와서 그냥 돈 벌고 자식한테도 돈 벌어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실 종목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예? 작전주로 급등주로 나갔다가 다 예? 원위치 가버리고 그런데 꾸준히 상승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녀도 돈을 벌게 만들고 아 카카오 사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죠? 또 올라갔죠? 카카오 여기서 붙어서 아유 전문가님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요. 안 살랍니다. 사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적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매수해서 가세요. 지금 가서 뭐예요?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또 수익 내서 그죠? 자녀가 그저 뛰어다가 정리식 투자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월급 타면 또 사고 한달또 월급 타면 또 사고 한달또 월급 타면 또 사고 아니 우리 자녀가 일본에서 근무하는데 월급 탈 때마다 계속 정리식 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식은 그저 이렇게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시켜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주봉상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다가 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정리식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팔때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몇년 떨어졌습니까? 1년, 2년, 3년이죠. 또 어떤 분은 또 뭐? LS 네트워크스? 예. 이런 종목에다가 또 정리식한다고 지금 수년 동안 떨어져가지고요, 예? 10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깡통 만들어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실 기업이잖아요. 돈도 못 버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한없이 흘러내리는데 이걸 갖다 정리식 투자한다면 몇년 동안 고생하고 돈다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으로, 그쵸?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정리식을 해야, 그쵸?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정리식해야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정리시켜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할 때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떨어지는 장을 한번 보세요. 기관이나 외국인 다 팔고 도망갑니다. 개인들만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손 하는 대로 따라서 정리시킬 때도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시켜서 여러분의 돈이 커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 또 하락하는 종목으로다가 정리식한다고 뭐1% 프로젝트 뭐 부자 만들기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1% 프로젝트 뭐 부자 만들기를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부실 종목 그냥 추천하고 뭐 AI, BT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예?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고 AI, BT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종목. 그럼 얘가 왜못 가는 거냐고요? 기업을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적자투성이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적자 나가니까. 그죠? 전에는 더 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순양 시뻘거잖아요. 몇년 동안 2015년 16, 17, 18, 19까지. 아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돈을 번다고 뭐 나만 아는 호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하고 집 팔아 사고 5천만 원 그냥 1억씩 갖다 톡톡 사는 거 떨어지니까 더 사게 만들고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요. 우리 유련도 이번에 참 답답한 게, 예? 참 전문가, 저도 전문가라면서 전문가를 얘기하니까 참 창피하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아, 이걸 갖다가 사주고, 코롱 티슈는 사주고, 떨어지니까 팔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깡통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팔면 뭐, 다른 사람,
유료원들 다 손실 내니까 팔지 말라고,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해서 깡통을 만들어 보니 이게 몇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5천만 원이 언제 해결될 겁니까? 이거 나갈지도,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떨어지면요. 얼마 올라가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몇 퍼센트 빠졌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어서 뭐 팔면 뭐 회원이 팔면 다른 회원들이 손실 난다. 86, 9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산 주식에 90%가 빠지면 이게 복리의 함정인데요. 90% 빠지면 이게 본전이 올라오면 얼마야 돼요? 900%가 올라가야 돼요. 900%. 900%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회원이 팔면 다른 회원이 다 손실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러면 회원이 뭐 수천 명입니까? 그 전문가는 수천 명의 회원을 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해가지고 회원들이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떨어지니까 또 추가 매수까지 해서 이걸, 그죠? 떨어지는 종목 제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해도 떨어지는 종목 추가 매수해서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회원이 아휴 지금도 숨을 못 쉬겠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그죠?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는 또 팔라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 만들어야, 우상향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또 팔라고 만들어갖고 더 올라가는 걸 못하게 막고. 참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거꾸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 낼 수 없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저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 올바른 종목으로 매수해서 우상향할 때 눌림목에 매수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돈을 버는 것이지. 이익 났다고 다 잘라버리면 가는 종목을 왜 잘라갖고 수익을 못 냅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나가는데, 예? 자, 한번 보시죠. 예. 그럼 이렇게 하이닉스 나가는데, 아니, 이격 났다고 여기서 잘라버리면, 아, 여기서 샀습니다. 바닥이라고. 그럼 이격 났다고 잘라버려야 됩니까? 아니,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죠? 아, 좋은 종목 가고 있는데, 지금 IT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다 잘라버리라고 전화해가지고 막 회원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전문가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이건 누가 사냐고요. 이렇게 갈 때 누가 사냐고. 개인이 삽니까? 개인은 못 사요. 무서워서. 도망가느라 바빠요. 한참 올라가나 살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요? 기관 위군이 꾸준히 사주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믿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가야 된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 몰라서 수두룩하게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라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제 유튜브만 잘 들었어도 실제로 우리 유론이 오셔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종목을 얘기한 것만 샀는데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추천받은 종목은 지금 손실이 50% 났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 투자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자 제2의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매수하는 전략 가되 욕심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역시 잘 대응하시면 돈이 될 것이고요.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X1에서 제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